씨름을 한 지 10수년 만에 저렇게 정상에 서는 기분이 어떨지 저는 잘 상상이 되지 않네요. 자, 박팔용 회장님도 씨름이 늘어서 어린 후배들이 이렇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계시네요. 네. 네,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팔용 대한씨름협회 회장이 볼륨포를 윤필재 선수에게 입혀주고 있는데요. 자,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씨름 삿발을 착용하고 저 볼륨포에다가 꽃가마를 한번 타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드디어 이제 윤필재 선수는 13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고 자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작은 거인의 멋진 씨름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늠름한 자. 모습. 정말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자, 박팔용 회장님도 정말 우리 선수들이 이런 멋진 경기, 우리 씨름 선수는 오직 살아, 또 씨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멋진 경기력으로 시민, 또 우리 씨름 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씨름의 가장 큰 가지죠. 네, 경기장을 찾아주신 관중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있는 윤필재 태백장사입니다. 자, 동서남북을 돌면서 큰절. 자, 이 큰절도 씨름판에 자주 해보면은 자, 질이 나는데. 지금 윤필재 선수도 지금 뭐 절하고 일어서기가 지금 부담스러워요. 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실 장사로 불리려면 다른 데서 1등이 아니라 장사 타이틀이 걸려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만 그 장사 칭호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녹색 도시로 전국에 유일하게 많은 최고의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녹색 도시로 만들고 있는 남유진 시장님께서 장사 증서 꽃먹거리를 윤필재 장사에게 걸어주고 지금 멋진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시상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남유진 구미시장이 꽃먹거리와 장사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장사 트로피까지 주어질 텐데 장사가 되니까 받는 게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금메달을 50개를 목에 걸으더라도 실험 선수로 활동하는 이상은 이 꽃가마의 주인공, 이 트로피 정말 골령포가 한 번 입은 게 뭐 꿈이죠. 네. 자, 김익수 구미시의 이장님께서 장사 트로피를 수여해 주셨습니다. 윤필재 선수의 눈빛을 보면 정말 비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수뇌배는 장사들이 아니면 드러낼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김성수 대한체육회 회장님 혼자서는 저 장사들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데요. 정말 완전 순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무겁습니다. 네, 이제 순회배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수조 국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경기력 향상 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태백 장사, 장사 내 체급의 장사들에게는 3천만의 경기력 향상 지원금 상금이 주어지죠. 네. 자, 금년 연말에 이루어지는 천하 장사 대회에는 2억의 천하 장사에게 주어지는 또 경기력 향상 지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드디어 이제 꽃가마를 타게 되는 자, 윤필재 장사.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까요? 13년이나 기다렸죠.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장사에 등극하지 못했던 윤필재 선수. 2017년 추석 대회에서 태백장사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꽃가마에 올랐는데요. 장사 증서도 들고 있습니다. 자, 멋진 꽃가마가 이제 우리 또 가요무용단의 또 흥겨운 음악 반주에 맞춰서 자, 구미 박정희 체육관 한바퀴 행진을 시작합니다. 가마 행진은 정말 꿈에 그리던 가마입니다. 지금 경기장에 가족들은 물론 와 있을 테고요. 또 먼 친지들까지 저희 KBS 스포츠를 통해서 윤필재 선수의 장사 등극 소식을 보고 계실 텐데 자, 윤필재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신라중학교를 졸업하고 의성 공고에 가서 바로 울산 동구청으로 갔거든요. 예. 오늘 보면 중학교 때 은사인 또 하동원 선생님도 같이 와서 응원을 해주시고 있고 자, 정말 윤필재 장사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뭐 꿈만 같죠. 2014년에 추석 대회에서 태백 4품, 그 이후로 꾸준히 좋은 성적은 냈지만 1품이 최고 성적이었고요. 자, 지난해 추석 대회는 2품에 올랐습니다. 14년도에 바로 울산 동구청으로 가서 보통 선수는 대학을 거쳐서 일반 실험 무대에 진출합니다만 윤필재 선수는 바로 실험 무대에 진출해서 3년 만에 드디어 꽃가마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되는 윤필재 장사입니다. 오늘 우리 구미 시민들도 네. 우리 태백 장사의 빠른 스피드, 기술, 힘 모든 것 3박자를 갖춘 실험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태백장사 손해배죠. 지금 언뜻 보기에도 정말 무거워 보이는데요. 아, 안다리가 완벽하게 걸려 있네요.